당시 학교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줬어요. 방학 도중에 온라인 강의로 바꾸겠다고 이제 딱 오피셜이 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 주위에도 이제 더 심각해진다고 했기 때문에 빨리 오는 게 맞다 싶어서 급하게 표를 구했습니다. 지금 학교 스케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미국 시간하고 한국 시간은 이제 거의 11시간 정도 시차가 나서, 그러니까 녹화된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실제 라이브 렉처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간 사실상 라이브 렉처를 들려면 새벽에 일어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미국에 학기 말까지 있을 예정이고 5월 보통 중순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공항에서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무조건 이제 자가 격리자 앱을 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른 곳 안 가고 바로 집에 왔고요. 집에 오자마자 이제 자가 격리자 앱에 담당 공무원이 하나씩 붙어요. 이제 공무원이 아침 저녁마다 이제 자가 격리를 하라고 얘기하고요. 안 하면은 이제 알림 뜨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메일이고 오고요. 직접 공무원분이 집 앞으로 오셔서 이제 물품 전달을 해주시면서 이제 자가 격리자 이제 생활 수칙이라는 등등 이제 이런 걸 이제 주셨고요. 일단 자가 격리하면서 일단은 저는 아예 가족과도 거리를 두고 있고요. 아예 방 안에서 나가지 않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가 안정기로 들어서느냐 다시 확산하느냐 중대한 고비인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며, 해외 유입 비율도 상당히 높은데 입국자의 90% 이상이 우리 국민이기에 들어오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며 지자체와 입국자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관리 강화를 위해 지리정보 시스템 통합상황판을 활용해 방역당국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